국민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 정당을 살려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권을 가진 한국당의 조직강화 특위위원을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임무를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의 정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자기 희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 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자 선거 제도를 바꾸는 정기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제 의견을 월권이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강위원을 맡은 뒤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6차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보수 단일되고 비박 친박 간의 갈등을 줄일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기준으로 현실 속의 화초보다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인재를 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식과 도덕성, 열정과 소명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납세 등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분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당권 대권을 운의하는 분들에게는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조직 강화의 정권을 가진 제 이 말들이 결코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무근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제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습니다. 조강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에 고지되자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고급 식당의 그 만찬에 당비가 사용된다면 이는 우리 세금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며 만약 특정인이 낸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거절이 제 잘못일까요? 결국 지난 9일 오후 1시 21분 문자 메시지로 저는 해축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던 그 시간에 이미 대문 밖에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순에 제 어머니는 대문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그들이 문자로서 해주한 걸 이제 와서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던 눈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수 정당의 제거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 괴미를 막기 위해 이르기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를 다시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